자, 우리 애기는? 고집이 뜨는데, 넌 고집은 알긴 알아? 어떨 때 떠?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거는 미운 모습을, 상황이 미운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데, 나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고, 그냥 미움이 너무 세게 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미운 모습을 보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 저게 나라고. 남편이 막 이상하게 하고 부인이 이상하게 할때 여러분이 다 그게 나야 하려고 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에서 안 되지, 그치? 그때 이게 고집인 거야. 고집을 부리는데 이 고집이 왜 부리냐면 저걸 나라고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사람만 받고 싶은 집착이 너를 나라고 인정을 인정을 안 하게. 해서. 근데 그왜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그렇게 크냐면 사랑 못 받은 아픔이 크거든. 네가 미움받은, 버림받은 아픔이 크면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버렸어.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픔을 네가 버렸어.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늘그 마음이 뜨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운 애가 떠. 네 마음이. 그치? 근데 그게 또 아프다고 또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니까 안 보고 싶어. 그 아픔도 두려움도. 안 보고 사랑에 집착하는 거야, 계속. 그 집착하는 애가 고집 부리면서, 그러면 나 버림받아? 그럼 그 아픔도 보고 두려움도 봐야 돼? 싫어, 싫어. 이러는 거야. 그게 고집이 심한 사람은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픔이 큰 사람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뱃속에서 죽임당할 뻔하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아픔이 무섭겠어.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게 되지. 이때 방법 하나야. 버림받은 아픈 너를 보고 그걸 보는 두려움. 그래서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로 들어가야 돼. 근데 혼자 못 들어가는 거지. 너무 그게 세고 아프니까. 너도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들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나아가면 엄마가 날 죽일 거야. 딸인 걸 알면 막. 너무 무서웠거든. 그리고 그렇게 아픈 너, 아무도 원하지 않은, 엄마가 원하지 않은 아픈 너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 아픔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두려움도 아프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아픔이나 두려움은 나쁘다고 하면서 네가 이제까지 마음 공부하기 전에 계속 버렸지? 나한테 한번 버림받으면 1만 원 아픔이 생긴다, 마음이. 그러면 100번 버리면 100만 원 아픔. 1000번 버리면 1000만 원 아픔이 생겨. 그래서 지금 우리 세션에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고집이 세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버렸거든, 마음을. 버릴 때마다 그 마음은 너무 아파졌어. 누가 나를 팍 버렸어. 아프지? 그 다음에 두렵지? 또 버림받을까봐. 그 아픔과 두려움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걔를 버려서, 버림받은 아픈 현정이를 버리니까 그때마다 얘가 더 아파지고, 엄마는 한번 버렸는데 너는 계속 버렸잖아, 수십 년을. 그리고 걔는 두려워졌어. 또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놓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만든 두려움과 아픔이 가해자로 만든 게 이만해지니까 이제 그거 못 보겠다고. 고집이 된 거야, 그게. 인격체가 돼서, 고집빙의가 돼서 나는 모르는 고집빙의로 절대 사랑만 받을 거야. 나 두려움, 아픔 안 느껴. 막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무서워진 거야. 내가 만든 괴물이 된 거지. 그 고집만 내려가면 어떤 마음이든 올라오면 바로바로 인정이 돼. 그러니까 고집만 없으면 여러분 1년 안에 다 득도라니까. 그 고집이 항상 인정을 안 하니까 고집 올라와서 인정이 안될 때는 그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쓰는 그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아픔. 걔를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미움받은 미움받은 현정이가 현정이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아픔을 보는 것이 그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두려워요. 미움받은 내 아픔이 미움받은 내 아픔이 두려워요. 내가 버린 현정이가 내가 버린 현정이가 아파요. 아파요. 그 아픔을 보는 것이 그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현정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현정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현정이가 올라오면 현정이가 올라오면 아프다고 버렸습니다. 아프다고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마음을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미움받은 연정이가 미움받은 연정이가 아픈 연정이가 아픈 연정이가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연정이가 아픈 연정이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내가 두려운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미움받을까 미움받을까 두려워요 두려워 미움받은 아픔이 미움받은 아픔이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워 그 아픔을 보는 것이 그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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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오면 참으라고 참으라고 가해했습니다 가해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살기로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참으라고 참으라고 평생 동안 평생 동안 학대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 두려워 벌벌 아픈 연정 아픈 연정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 아 너무 두려워요 가해한 내가 가해한 내가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가해 잡는 것이 내 가해 잡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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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받을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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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 두려워요 아 두려워요 미움받은 아 미움받은 내 아픔을 보는 것이 아 내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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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요. 아,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내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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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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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 올라오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나오며 무시했습니다. 수치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두렵다고 아프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다 버려서 평생 동안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마음 표현 한번 못하고 짐승처럼 종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눈치 보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은 없고 남의 마음만 눈치 보며 애쓰는 고집이 살았습니다. 짐승이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아팠습니다. 아플까봐 두려워서 고집부리며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미움받은 내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잔인하게 미워하고 공격해서 아프게 한
이렇게 아프게 한. 가해자가 납니다. 아파요. 더 소리 질러. 내 여자를, 내 여자를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장렬하고, 장렬하고 수치 준 가해자가, 수치 준 가해자가 납니다. 납니다. 아프게 한 가해자가, 아프게 한 가해자가 납니다. 납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 배꼽에 애기 있네. 애기. 여기 아까 떼게떼게란 거 느껴져? 이거 네 애기야. 엄청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알았어요. 원래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밖에. 사랑받고 싶은 애기 마음 올라오면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다 버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내 애기 마음이 아파요. 너 호흡 곤란하지, 아가? 너무 아파서 톡톡 막혀. 그게 뭐냐면 아파서 막히는 게 아니라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 아픔을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뜨면서 그 두려움이 참게 하는 거야. 호흡을 막는 거야, 자꾸. 아픔 인정하지 말라고. 너는 지금 여기 위장해. 절대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너 인정 안 하려고 여기 딱 그 개가 집착으로 사랑받겠다고 이렇게. 딱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요 자궁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수치 줘서. 가해자 수치빙이. 그 다음에 요 배꼽에 아기가 있어. 아기 마음도 수치 줬어. 여러분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있고 아픈 부위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 아픔이 세게 뭉친 거고 덩어리가 별로 없는데 아픈 부위는 그래도 울체가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전부 가해자예요. 자기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다 수치 주면서 공격하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가해자. 가해자가 없으면 온몸이 애기처럼 말랑말랑말랑해. 자기를 수치 안 주지. 응. 네가 네 여자를 수치 준 가해자야. 응? 알겠어? 자 그래서 네가 미움이 올라오잖아. 그 그러니까 미운 모습을 보고 너라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인정 못 하겠는 거는 그걸 보는 그 미움을 보는 두려움을 봐야 돼. 그 미움의 아픔을 먼저 느껴. 미움 받는 사람이 아프겠지. 그 아픔을 너라고 느껴봐. 그러면 바로 두렵지. 응, 그걸 느껴. 그러면 인정이 돼. 어, 항상 미움은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데 미움 받을 때 아프지, 그치? 아프지? 그러면 그 아픔 뭘 느낄 수 있잖아. 느낄 수 있지, 그치? 걔가 얼마나 아플까? 그럼 아픔을 느끼면 그 아픔 때문에 미움받을까봐 걔가 엄청 두렵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인정하고. 알겠어?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하고 내 경험적과 똑같은 걸 찾았어. 예를 들어 미운 사람을 보면 내가 미운 짓 했던 거나 미움받을 걸 찾았어. 그래서 그 찾으면 아 똑같구나 하면서 그 아픔을 느끼면 조금 이따 두려움도 올라오고 그러고 나면 이게 내려가. 그 마음이 아파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밖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저게 나다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파. 그 마음이 우리 아기도 그 두려움까지 딱 들어가면 이게 내려가. 아 순순히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인정이 돼. 그럼 더 이상 갈등도 없고 그걸 보는 거부감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그렇게 돼. 알겠지? 응, 그것도 고집을 꺾는 방법이야. 두려움이 엄청, 제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엄청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 신장이 어땠는 줄 알아? 대나무 같아. 근데 그거는 헤라 엄마가 17년간 도 닦은 거 거의 두려움과 이 아픔 버리는 거야. 수치랑.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조급하면 안 돼. 살살 녹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살살 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마음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나랑 할 때만 인정하고 또 나가면 바로 또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수행원 올 때까지는 계속 올라오는 마음을. 그러니까 재산 다 버리고 엄마 아빠 버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강아지 이름 뭐예요? 순둥이. 순둥이. 개를 버려도 마음을 안 버린다. 이런 결심해야 돼. 네가 순둥이 버릴 수 있어 없어? 얘 네가 그렇게 애잔한 눈으로 마음만 안 버려도 득도 한다 금방. 아무리 남이 널 미워해도 너 순둥이 못 버리지. 근데 마음은 그렇게 여러분은 보물이 보물단지는 순둥이가 아니야.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을 버리면 순둥이도 다 잃는 거야. 엄마 아빠도 다. 너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순둥이를 좋아하는 너 자신을 지켜야 순둥이를 지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돈이 중요하고 부모 자식 뭐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려면 나를 먼저 지켜야 돼. 그 나가 누구야? 마음이잖아. 내 마음부터 지켜야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누구를 지켜. 정신 좀 차려 다들. 응, 아파트 문서 같으면 그렇게 버리겠어. 나는 마음을 질질 버리고 다니는데 뭐 한심해 그 아기들. 아니 지 아파트 문서는 버리겠어. 하다못해 그 종이 쪽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지 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는 끌어안고 보물단지라고 하고 있고. 내 새끼를 버리겠냐고. 나를 버리면 나머지 싹 다 버려지는 거야. 그걸 가질 놈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겠어. 아휴 정말 내가 답답해 답답해. 내 말 이해되죠? 아파트도 내가 가져야 되고 순둥이도 내가 가져야 되고 엄마 아빠도 내가 가는 거야. 돈도 그치? 근데 그 가질 내가 없어. 육체가 있다. 육체가 갔나? 마음으로 갔지. 나는 이 아파트를 가질 자격이 있어야 갖는 거야. 나는 순둥이를 키우고 가질 자격이 있는 여자야 이래 갖는 거지. 마음을 다 버리면 가질 자격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갔겠니? 이해돼? 버리면 안 돼.